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주택 유미라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집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창의 새로운 랜드마크, 전세대 중대형 평면으로 구성된 최고 49층 높이의 프리미엄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 더샵 모창 프레스티지입니다. 바로 옆 호수공원과 학교, 영화관, 대형마트까지 원스톱으로 오창 중심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인데요. 오창 IC와 오창대로 등이 인접해 청주 시내외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누릴 수 있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샵 오창 프레스티지 담당자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생생주택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더샵 오창 프레스티지 소개 도와드릴 담당자 박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더샵 오창 프레스티지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오창 프레스티지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22년도 한국품질 만족도 지수 1위 수상한 포스코 ENC에서 시공한 저희 더샵 오창 프레스티지는요, 전용 면적 99제곱미터부터 127제곱미터까지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최고 49층 644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전용 84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225실까지 갖춘 주거 복합단지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장점들이 있다면요? 네, 향후 오창을 넘어서 청주를 대표할 메이저 브랜드 랜드마크 단지가 될 예정으로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의료시설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들께서는 바로 단지 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지 주변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또 어떨지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입지 환경에 대한 소개는 저쪽 위치도로 이동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벌써부터 굉장히 막 산업단지랑 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업지가 속해 있는 이곳 오창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네. 최근에 보도된 기사 내용만 보시더라도 2차전지 특화 산업단지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네.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 다양한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산단 근무자들의 직주 근접 배후 수요가 매우 탄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만족도가 높고 정주성이 강한 지역이며 향후 2027년도에 완공 예정인 방사광 가속기 등 수많은 개발 호재로 13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도시답게 꾸준하게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덕분에 신규 주택 수요 또한 증가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기존 주택단지들은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더샵에서 새로 공급하는 고급 주거 복합단지에 대한 고객분들의 관심도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봐도 지금 이 근처 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실 분들, 또 이 근처에서 생활하실 분들은 직주거 근접으로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출퇴근도 편리하지만 사실 살기도 굉장히 편리하려면 뭐 마트라든지 병원, 이런 생활 인프라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떨까요? 네, 장사업지는 오창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우수한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이 기존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같이 갖고 있는데요. 네. 저희 단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대형마트, 영화관, 버스터미널, 병의원, 그리고 관공서 등과 같은 생활 편의 시설 편리하게 누려보실 수가 있고, 저희 단지 바로 앞에는 근린공원, 그리고 오창 호수공원까지 도보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과 쾌적한 주거 라이프까지 함께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청약 관련한 내용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창이 속한 이곳 청주는 현재 비규제 지역으로 1순위 청약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도 청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당사업지는 모든 세대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상품인 중대형 구성으로 100% 추첨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신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청약 당첨의 기회가 넓어진 게 사실입니다. 확실히 다주택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눈이 번쩍 뜨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부는 어떨지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유니트 내부 세대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99제곱미터 C타입 저희가 볼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실 99제곱미터 C타입의 경우 판상형 4베이, 많은 고객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판상형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맞통풍과 채광이 굉장히 우수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유니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침실이 4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네, 이번 유니트의 경우 침실 4번이 그 히든키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주방으로 확장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럼 유니트 내부로 보시겠습니다. 네. 현관이 무슨 갤러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는 신발장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는 키트 네. 수납장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살짝 봐도 돼요?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쪽에 숨겨진 공간, 팬트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어보시면 안쪽에 대형 팬트리, 현관 팬트리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가 굉장히 넓어요. 네,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어서 세대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들어오시면서 이쪽 유상 옵션 선택하시면 이렇게 주문 고급스럽게 마감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옵션 선택하시면 신발장 하부에 조명도 같이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세대 내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먼저 이 유니트 세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쪽에 침실 2, 3번 같이 있고요. 네. 이쪽에는 공용 욕실, 안쪽에는 거실, 그리고 다이닝룸, 히든 키친과 마스터룸, 그리고 안방에 딸린 그 드레스룸까지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공용 욕실 먼저 보실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역시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데 앞쪽에 파우더룸이 따로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곳에는 저희 욕실에 기본적으로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원하시면 이 파우더룸을
요새 많은 분들이 그 고급 주거에 설치하고 있는 건식 세면대와 상하부장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 내부도 이미 너무 쾌적하게 또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바닥 코일이 난방 코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365일 네. 쾌적한 욕실 상태 유지 가능합니다. 겨울에도 굉장히 발 시렵지 않게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환기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침실 2, 3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쪽에 침실 3번 있고요. 보여드릴 곳은 침실 2번입니다. 네. 또 뭔가 또 이렇게 서재 같기도 하고 취미방처럼 꾸며놓기도 하니까 이렇게도 사용해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직사각형의 이렇게 반듯한 구조로 자녀분들이 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 생활환경 누려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침실 스마트 조명 기술이 더샵 루미나가 옵션을 적용을 하시면 뭐 학습, 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모드에서 그렇게 조명 조도를 자연스럽게 최적화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명 이거 하나로 이렇게 지금 모드가 다 바뀐다는 거죠? 네, 버튼 하나만 가볍게 눌러서 모드 변경해주시면 이렇게 조명 조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침실 3에도 똑같이 적용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침실 3도 그럼 이렇게 다 같은 옵션으로 구성이 되나요? 네, 침실 3에는 붙박 2장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이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요. 문이 있네요. 네, 이쪽 문을 열어보시면 안쪽에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대형 팬트리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널널하게 수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현재 적용이 된 프리미엄 네, 키친 버전을 적용하지 않으시면은 이 공간과 저 안쪽에 있는 히든 키친이 합쳐져서 이렇게 침실 4번으로 선택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을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이닝룸 안내해드릴게요. 네. 다이닝 공간이 진짜 넓게 나왔네요. 네, 이번 상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널찍하게 이어진 거실과 다이닝 공간입니다. 네. 거실 전면 창과 주방에 큰 창이 설치되어 맞통풍 되어지는 구조로 자연 환기를 극대화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이 다이닝 공간은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와 가치를 더해주는 세라믹 상판,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과 디자인 후드를 설치해드려 손쉽고 가벼운 요리는 이곳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주방 하부장과 더불어 고급스러운 장식장을 통해 보다 더 넓은 수납 또한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서랍장이랑 뭐 여기 식탁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가구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안쪽에 보시면 저희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공간이 넉넉해서 대형 세탁기나 건조기까지 함께 설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조기랑 세탁기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창이 하나 더 나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잘 되는 아주 넓은 다용도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든 키친 보여드릴게요. 네. 와, 여긴 정말 말 그대로 히든 키친이네요. 이런 공간이 숨겨져 있을 줄 몰랐어요. 네, 이쪽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슬라이딩 불투명 도어를 통해서 히든 키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네. 다양한 조리 시설들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형 후드와 가스 렌지 쿡탑,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까지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 전실 선택 시에 이렇게 그 히든 키친에도 에어컨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네. 요리하시면서도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에 있으면 굉장히 또 쾌적할 것 같은데 창문도 넓게 나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기를 굉장히 중요시 했기 때문에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거실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이제 거실 공간 이동해 보실 텐데요. 굉장히 네. 개방감 많이 느껴지시죠? 네, 확실히 거실도 창도 굉장히 넓게 나 있어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곳곳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전면, 후면에 이렇게 커다란 창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맛통풍, 자연 환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아울러서 네, 냉방비 여름철에 절감되는 효과도 굉장히 톡톡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족 거실의 경우 가족 세대원분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만큼 개방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저희 굉장히 개방감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또한 그 기본 천장이 2350mm로 보통 일반적으로 2300mm를 시공하는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천장을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트월의 경우 이렇게 대형 타일 가로 600, 세로 600의 타일이 기본이 적용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 월을 적용을 하시면 보다 더 넓은 대형 타일 시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소파를 놓고도 굉장히 넓은 개방감이 드는 거실인데 벽까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저희 침실 1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침실 1번이자 마스터룸입니다. 네. 굉장히 쾌적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근데 뒤쪽으로도 붙방기장이 크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 적용하셨을 때 드레스룸 뿐만 아니고 널널하게 수납해 보실 수 있는 붙박이장 옵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좀 편하게 이대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안쪽에 그러면은 수납하실 수 있는 드레스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양쪽 드레스룸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룸이 쾌적하게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도 꽤 넓네요. 네, 안쪽에 굉장히 넓게 수납해 보실 수가 있고 네. 드레스룸 또한 저렇게 창문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결로나 곰팡이 걱정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겠습니다. 옷 관리하기도 굉장히 쾌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욕실은 또 공용욕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부부욕실의 경우 이렇게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전도 따로 있고 샤워부스가 있다 보니까 청소하시거나 샤워하실 때도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쪽에 기본적으로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보다 쾌적하게 욕실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데가 기본이라니 너무 좋네요. 네. 네, 오늘 저와 함께 99제곱미터 C타입 관람해 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제가 집을 굉장히 또 많이 보러 다니는데 히든키친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거실도 주방도 더 개방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주부님들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나 보다 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방문해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리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퍼스코 ENC가 선보이는 청주 옷창 더샵 프레스티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집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와 그 안에 담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 흔적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생주택에서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더욱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